네, 이곳은 베이스에 있는 휴게소 및 식당이고요. 점심 먹었어. 오후에 형 날씨가 바뀌어버렸어. 와,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바뀌죠? 한 번에? 이야, 아니 스키장 전체가 다 조망이 돼요. 여기 개토고는 크기로 본다면은 힙하게 한 두 배 정도? 두 배 정도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저 높이라든지 그런 사이즈가 그렇다는 소리고요. 이게 그 보시면은 요 전면에 보이는 요런 사면들 있잖아요. 여기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.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요게 정상이에요. 정상에서 옆으로 쭉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떨어지는 이게 힙하게 파노라마처럼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초보자, 초중급자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코스고요. 저거 말고 초중급자 코스가 없어요. 이 게토고객이니 굉장히 좋은 스키장 중에 하나고, 저기 이런 데 보면 이런 데 스트리런이라든지 파우더존이 엄청 좋아가지고 굉장히 즐길 수가 있는데, 문제는 이게 초급자, 중급자 코스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좀 부족한 편이죠.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 들어오려면은 뭐 또 해외 투어 오시는 분들 중에 잘 타시는 분들은 많지만 또 이제 잘 못 타시는 분들이 또 같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타기가 좀 그런 거야. 이게 접근성은 센다이 공항에서 1시간 한 반이면 금방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, 이게 코스가 워낙 워낙이라기보다 살짝 난이도가 있으니까, 그러니까 저쪽 이쪽 좀 빼고 나머지는 다 디지라고 보시면 돼요. 힙하게 디지 또는 영평의 레인보우 존, 이런 게 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타기 좀 부담스럽죠. 그거 말고는, 그래서 여기는 이 그런 말고는 다 좋아요. 왜냐하면 이 아랫 부분에 이 게토고겐이 온천 지역이거든요. 또 그래서 아래 숙소하고 온천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면서 왔다 갔다 데이트랩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서 한 3일 정도 파우더를 즐기기에는 아주 딱 좋은 곳이죠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. 근데 지금 제가 이번 투어는 데이트랩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즐겨야 되는데 아쉬운 면이 좀 있네요. 여기 게토고겐 정말 최고예요. 최고. 이야, 즐기는데?